에베소서 4장 27절 29절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선한 말을 하여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그저 어떤 현상과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즉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에게 더 악한 생각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혼적이고 육적인 수준에서 그냥 기쁘고 좋은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혼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을 결정하는 일이다. 즉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이 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 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때마다 순간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을 지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함을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에 여러분 줄을 끌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가인이 분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는 기쁨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다고요? 분함이 왔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분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우 아벨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그 일로 인하여 말 자기 마음에 몹시 분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내가 분을 내었다고 해서 분을 낸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창세기의 사건을 요한 1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분을 내자 그냥 분을 낸 거로 어떤 감정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감정이 마귀가 틈을 타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더라. 그가 아벨을 죽인 게 그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자가 그에게 그 마음을 넣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우의 제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의 반응입니다. 화를 낸 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마귀가 틈타고는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주장해버립니다.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요, 어리석게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분을 이기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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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과 신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 보이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모세는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양치기로 사는 것이 억울한 자리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모세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즉 내가 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터전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자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밤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화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화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화를 이기고 분을 이기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기심을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아멘. 사울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참 잘했습니다. 나라를 도운 일이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도 전쟁을 잘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더 잘하는구나. 그는 만만이로다. 그가 죽인 적들은 만만이라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더라. 불쾌하여 심히 노하더라. 그러면 과연 사울은 그저 불쾌하고 노한 것으로 끝나는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감정으로는 불쾌하고 노하였지만 마귀는 그 불쾌하고 노한 감정을 틈타서 그에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불쾌하 여기는 것은 불쾌하다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감정을 틈을 타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내린다.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삼는 어마어마한 불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내 인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사실과 현실대로 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기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소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심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시기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시기심이 들어 불쾌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거죠. 오히려 감사하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기심을 이겨야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일에 대한 어떤 혼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감정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시기심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평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브남의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잘 모르지만 네가 나의 장래 일을 이렇게 다 준비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미 다 아시고 예감하시고 마리아가 한 일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앞으로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전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곁에 있던 유다는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발에 쏟아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그래요. 허비를 하느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왜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 그래요. 주님은 분명 이 마리아 일을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일에 대하여 불평을 한 겁니다. 물론 유다의 주장이 마치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어떤 타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부정적 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다가 불평할 때 불평이란 감정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불평하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 이해되지 말더라도 불평은 이기셔야 됩니다. 이제 아멘이죠.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그것이 바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불평하는 일을 이겨야 되겠다. 왜? 불평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감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감사로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분함을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시기심을 이기셔야 됩니다. 불평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오직 우리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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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게 될 때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했던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천사가 돕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도 알았다는 거죠. 불의한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불의한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것 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환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도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해가 졌습니다. 뭘 먹어야 될 텐데 남자만 5천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좀 먹을 걸 찾아보아라고 하자 제자들이 찾은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고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식이지요.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마을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작은 걸 붙들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더라.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라. 기도를 드리고 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무리에게 나눠주라, 부족한 건데도 나눠주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걸 나눠줍니다. 나눠줘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남자만 5천명이 되는 무리가 먹고도 배불리 남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멘. 부족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저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혼적이고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과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할 수 있는 조건, 시기할 수 있는 조건,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억울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모자라는 중에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킬 때에 천사가 도울 것이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주간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함을, 우리에게 불평을, 우리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일이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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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에 날마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